어렵지만은 결혼하는 것도 요새는 이게 하늘의 별따기야, 그죠? 여기도 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.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는 거 더 어렵죠, 그죠? 이거는 도둑놈 신부가 있어야 애를 낳아. 내가 벌어가지고 애를 공부시키겠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.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낳아놨고 뭐 안 되면 도둑질을 해서 키우겠다 이런 배짱 있는 사람은 장가를 갈 수 있는데, 뭔가 계산이 분명한 사람은 결혼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. 그래 뭐 부모님을 괴롭힐 수도 없고, 친정 어머니 아버지를 뭐 애 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, 그러니까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는데 도둑놈 배짱이 있어야 그 애를 낳지 어디 낳겠어. 그래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이 낳는 것도 무슨 배짱 없으면 어려워. 남한테 예의 지키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은 요새 장가가기가 어렵고 시집가기가 어려워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효자 효녀들은 장가 시집가기가 어렵다니까. 엄마 아버지를 괴롭혀야 되니까. 취직이 안 돼. 장가 갔으니까 장가 비용 내놔라. 생활비 내놔라. 애 봐달라. 또 이혼하면 또 애 맡아달라. 이러니까 이 아주 도둑놈 신부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 거야. 이것도 지가 벌어서 가려면 어렵죠, 그죠? 그러니까 요새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도달했어. 그래서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고 애 못 낳는 사람 심정은 어떻겠어요? 그리고 또 좋은 직장이 없어. 그리고 여성들은 또 눈이 높아져 가지고 좋은 직장이 안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여. 젊은이들이 알겠죠? 그 무슨 그 누구야, 선우용녀 딸 데려간 미국 남자 알죠? 비행기 안에서 만났다고 그러대.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봤는데 선우용녀 딸을 보고 그 사람이 완전히 순간적으로 가버렸어.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안에서 막 편지를 쓰고 막 그랬나 봐. 그래가지고 선우용녀 딸이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봤는데, 아, 이 사람이 한국 변호사를 동원해가지고 뭐 자기 재산 상태를 싹 공정을 해가지고 선우용녀 딸한테 줬더구만. 그러니까 선우용녀 아버지가 외국 사람을 만난다니까 기겁을 하다가 그 사람이 보내준 변호사, 한국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를 쫙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잖아. 그래. 그래 결혼했어. 알죠? 결혼했어요. 그러니까 뭐 예금잔고 확인서. 맞아 맞아요. 예금잔고 확인서가 사람을 붙드는 거야. 그 다음에 또 재직증명서. 그 사람은 또 직장도 있는 거야. 잘생겼지. 그렇잖아요.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죠? 건강진단서. 사람이 보면 건강하게 생겼더라고. 또 네 번째 뭐가 있어야죠?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야. 내가 대통령 되면 전부 없애버리는 거. 신용등급이라고 그래. 신용등급 확인서. 아, 이걸만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 딱 나와. 사익감이든 사익감인지 누군지 딱 나와. 며느리한테는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. 여자한테 예금 잔액 증명서 보자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면 안 돼. 집안 망해요. 알겠죠? 여자한테 재직 증명서 이런 거 없는 게 나아. 그래 안 그래요? 그리고 여자가 여자한테 건강진단서 이거는 필요하지. 이건 필요해. 그 다음에 신용등급 확인서 이런 거 여자한테 필요하지. 왜? 여자들은 뭐 거래를 많이 안 하니까 신용이 깨끗할 수가 있잖아. 그죠? 그런데 요새 애들은 신용등급에 대학교 때 학비 융자 받아놓고 이자도 못 내고 있어. 그러니까 얘들이 신용등급이 다 없어졌어요. 그래서 나는 대통령 되고 나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은행 자체가 이거를 참고하는 건 좋은데, 이자가 연체를 했대서 연체 이자 제도는 없애버려. 알겠죠? 연체했다고 이자가 자꾸 올라가면 됩니까? 그거는 없애. 연체하는 사람은 사정이 있잖아. 그죠? 그런데 다음 대출할 때 참고는 하는 거야. 연체가 되면.
은행도 그런 걸 체크해야 되니까. 그래 안 그래요? 그러니까 이자가 연체된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이 이자를 깎아줘야 되는데 연체됐다고 이자가 두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. 알겠죠? 네. 그렇게 우리가 부담한 돈만 해도 어마어마해. 알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이런 거는 잘못된 거는 대통령이 고쳐줄 수가 있어. 근데 이런 거 제시하려면 우리나라 남자들 장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? 어려워, 어려워, 어려워. 알겠죠?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했던 그 미국 남자는 요게 올 A 학점이야. 전부 올 A야.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왜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냐? 이러다가 변호사가 뭘 가지고 찾아온 거야. 그 사람이 한국 변호사를 딱 고용한 거야. 그래가지고 서류를 다 줬어요. 그 딱 가져온 데 보니까 A 학점. 알겠죠? 그래서 결혼에 골이 난 케이스예요. 근데 지금은 결혼하거나 아이 낳거나 이것이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데 응? 이게 어려운데 앞으로 이 앞에 이거보다 더 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. 알겠죠?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건 불가능. 그래 안 그래요? 네. 또 자식을 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. 그런 게 불가능. 그 다음에 부모를 한 사람이 보통 어머니, 아버지, 장인, 장모, 외아들들이니까. 맞아, 맞아요? 네. 그럼 네 명, 막 다섯 명씩 책임지는데 이 네 사람이 다 가난할 때 문제가 심각한 거야. 양로원에 이 네 사람이 누워 있으면 한 사람이 100만 원씩이면 400만 원이 들어가요. 그래 안 그래요?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고. 그런데도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부모가 자식 하나 낳으면 이런 폐단이 생겨. 이런 폐단이.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죠? 네. 누구죠? 호동요. 25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 될 걸 알고 결혼하면 1억, 애기 낳으면 30만 원, 주택자금 2억, 무이자. 알겠죠? 네. 그럼 결혼하면 3억이 나오지, 그죠? 네. 그럼 결혼하고 그 다음날 이혼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. 알겠죠? 네. 네. 이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돈은 주질 않아. 알겠죠? 네. 한 번이야, 누구나 똑같아. 그 대신에 내가 대통령 될 때까지 장가를 안 가고 있는 사람, 재혼 안 한 사람, 이혼해가지고, 혼자 된 사람, 나이가 70이든, 80이든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? 가져갈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이라도 독신이니까 장가를 갈 경우에는 한 번에 안 해서 이걸 받을 수 있어. 두 번 이혼하면 안 돼. 알겠죠?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요 나이 든 사람 중에 혼자 있는 사람들 돈 엄청 다 가져가요. 1억씩 다 가져갑니다. 할머니 혼자 산다, 남편 죽었다, 그럼 어디 가서 남자 할아버지 하나 호적에 집어넣어. 결혼식만 하면 이렇게 가지고 둘이서 놀아가셔도 돼. 맞아, 맞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독신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. 그 대신에 내가 대통령 되기 10년 전에 결혼한 사람도 해당이 돼요. 소급해, 소급. 알겠죠? 소급. 10년 전에 애 낳은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야, 3천만 원이. 알겠죠? 경력